근데 이승희 승희님 이랬더라. 우리 한 번쯤은 그런 걸 겪지 않나요? 뭔가 잠도 안 오고 깨끗하게 씻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이 고요한 시간에 머리를 자르고 싶거나 셀프 염색을 하고 싶거나 저리 단발로 자르고 싶거나 내가 직접 자랄 수 있을 것만 같아 충분히 막 앞머리를 자를까 하는 고비를 어제 잘 넘겼거든요. 근데 오늘 넘기지 못하는 고비가 무엇이냐. 원래는 되게 밝은 갈색이었거든요. 염색으로 할 수 있는 제일 밝은 색으로 빼주세요 했던 게 작년 여름에 제 머리 색깔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검은색을 덮었는데 뭔가 이렇게 유독 밝은 구간이 있어. 그게 굉장히 거슬린단 말이죠. 카메라에 잡혔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럴 거면 블랙을 빼보자. 탈색은 아니고 탈염제거든요. 이게 진짜 탈염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시간에 우리 집에 있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 야심한 시간에 블랙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목적은 없어요. 그냥 심심한가 봐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막 셀프 염색하고 남아있었습니다. 장갑도 들어있는데 머리에 뭐 할 때에는 이런 큰 장갑은 불편해. 어깨뽀만 쓸게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염색한 구간이 이미 많이 머리가 자라면서 내려와 있거든요. 탈염제는 이론상 내 기존 머리를 밝게 해주는 탈색, 염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검은색으로 덮었던 그 검은색을 완벽히는 아니지만 저검상 한 50%에서 60% 정도 염료를 빼주는 느낌? 뜨끈뜨끈 캡도 있어. 그리고 고망고에서 망고 사고 사먹었던 거. 난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30, 30이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와우. 부족하려나? 왠지 부족할 것 같은데? 좀만 더 섞어줘야 되겠다. 20g씩 더해줘서 총 50, 50 들어간 거거든요. 100g이 됐어. 잘 섞어줬습니다. 얘는 성면용이고요. 얘는 쓰지 않습니다. 고! 아주 부드럽게 잘 발려요. 그러니까 린스 바르는 것처럼. 냄새는 약간 화학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화학적인 냄새가 나. 어차피 위까지 바를 필요 없기는 한데. 반대쪽 머리 해줄 때 얘네들 싸고 안치기 그리고 뭐 잘 뭉쳐져 놓고 뒤로에 넣는 게 맞겠다. 잘 발라진 것 같습니다. 으아! 아, 손에 한번 잡아야겠네. 오케이. 45분 뒤에 봅시다. 전기모자로 45분 지났고, 뺀 상태에서, 오! 시원해. 5분. 오, 아주 따끈하게 잘 익었구만. 눈이 약간 시린 것 같아. 어떤 분은 더 잘 빠지라고 막 1시간도 두셨다는데 적힌 대로 45분만 할게요. 뭐 이게 머리가 안 상한다 상한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있는데 체감상은 좀 뻣뻣해집니다. 머리 엄청 상했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좀 뻣뻣 5분 방치했다가 머리 감고 말리고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내일 아침에 보여줄게. 굿나잇. 뭔가 초점이 초점이 안 잡혀있지 않나? 내 눈이 아, 내 눈이 이상한가? 아, 내 눈이 이상한가? 모르겠다. 내려치면 봐요. 어? 진짜 딱 자란 제 머리 부분만 남겨놓고 마법같이 빠졌네요, 진짜. 놀랍다, 놀라워. 안쪽에도 보면은 이만큼이 자란 머리? 밑에가 검은색으로 덮었었던 밝은 염색무만 이제 싹 잘 나왔어요. 진짜. 어제 저녁에 사실은 말리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까지 잘 빠질지 몰라가지고 안에 곱슬머리가 잘 펴놨었는데 오늘 설거지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더니 아하 정말 오늘 일부러 그래서 옷도 검은색으로 입었어요. 진짜 너무 잘 빠져서 놀랬어.
너무너무 놀랐어. 지금 블랙으로 염색한 지 그럼 얼마나 됐을까? 한 9개월 정도 그래도 됐을 거거든요? 근데 잘 빠졌네요. 이렇게 제일 밝은 구간이 있고 이게 약간 어두운 듯한 구간이 있는데 그게 맞아. 옛날에 밝게 염색했을 때부터도 얼룩이 져 있었던 데예요. 갈색 머리 유지하면서 뿌리 염색 한 몇 번씩 받고 그럴 때마다 약을 자꾸 색을 못 맞춰주셔가지고 같은 데를 계속 꾸준히 갔는데도 약간 층층이 얼룩이 져 있어요. 왕신기. 그때 진짜 꽤 밝은 색으로 뺐었구나. 이 레드북 컬러 체인저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20대 때부터 종종 써왔었는데 갈색 머리를 했었다가 검은색으로 덮었는데 그 검은색의 칙칙함을 빨리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비추천하는 분, 탈색이든 갈색으로 염색을 했었던 거기에 검은색으로 덮은 머리에 이 레드북 컬러 체인저로 검은색 탈염을 하고 또 밝은 염색이나 탈색을 하실 분들에게는 비추천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검은색 염색력이 쏙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그게 아니야. 여기에다가 또 밝게 염색해야지, 밝게 탈색해야지 하면은 블랙으로 염색한 모발인 것처럼 똑같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뺀 이 상태로만 그냥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더 밝게 빼보겠다라고 하면 안 빠져요. 잘.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막 뺐을 때에는 원리상 큐티클층 안에 있는 염료를 깨트려주는 역할이라고 했었나? 그래가지고 첫날 되게 밝아 보이는데 점점 그게 좀 더 어두워진대요. 뭐 원리가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첫날에 엄청 밝네요. 재밌었습니다. 전 따로 별 뭐 목적이 없이 여기만 이렇게 밝은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예전 밝은 머리로 밑에만 다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새벽에 잠 안 와서 한 건데 재밌네요. 와, 여기가 갈색인 상태에서 요만큼 기르기까지는 되게 인고의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검은색으로 덮고 모르고 길렀다가 쫙 빼고 나니까 투톤인 것처럼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머리를 묶잖아요? 그러면은 자연모 검정인데 이 꼬랑지만 갈색이야. 딱 그런 위치까지 제가 머리를 길렀는데.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겠고 우린 또 다음번 통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시고 돈바. <웃음> 머리가 오렌지빛이야. 위에도 잘 빠졌어? 네. 아니 왜 그러냐면 내 머리 요만큼만 밝은 구간이 있었잖아.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 밑으로 다 밝았으면 좋겠다. 밝은색을 보냈거든.